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채팅창에서 오늘은 곡궁으로 먹을게요 해가지고 곡궁으로 먹겠습니다. 네, 사실 채팅창에서 그래서 장갑으로 먹으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일단 미션을 깨볼 건데 찬란한 템을 봐야 됩니다. 네, 3-6에서 봅시다. 나왔잖아. 또 후병이 아니고요, 나왔잖아요 첫 후병이. 아, 네, 첫 후병. 어허, 또 후병 아닙니다. 저 악동 보고 있어요. 캐넨으로 악동 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직스를 사세요 그럼. 아, 손이 느려서 못 샀다. 손이 느려서 못 사버렸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아, 마우스 감도 때문에 템이 분산이 됐어. 마우스 감도 때문에. 아니, 마우스 감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라위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 이게 우디르한테 들어가 버렸네. 아, 오히려 좋아. 이거는 그러면은 너네 둘이서 한번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해봐. 그러면은 누가 먼저 이성이 붙나 선의의 경쟁을 한번 해봐. 안 붙는 애 판다. 아니 이거 뭐야. 아니, 곡궁 하나 더 나왔으니까 그럼 이러면 되겠네.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뭐야, 나 센데? 차별하지 말라고 같이 나오네. 이깁니다. 루난을 만드는 게, 어? 리븐? 어? 리븐 페어? 아, 이자 보고 싶다. 아니야, 리븐 야, 나 리븐 나도 한번 이제 나도 반칙 한번 써봐. 어? 반칙 한번 써봐. 이거 무조건 질 것 같은데. 이거 바꾸면 모르겠다. 이자나 볼랜다 모르겠다. 나는 갈랜다 모르겠다. 뭐야 이거. 이거 30원 이자 딱 보고. 네,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에? 뭐야, 이겼는데요? 뭐야, 이겼네. 네, 이깁니다. 야, 스우랑 리븐 또 경쟁 붙여? 경쟁 붙여봐 한번. 루나는 둘 다 써도 되는데. 블라디 붙었고, 레벨업을 치고 리븐 하나 더 올리자. 그렇지, 이깁니다. 야삼 리삼가도 5코 밸류 되게 두드려 맞는다고 하시는데, 요새 메타가 그전에 게임이 끝나요. 이거 연승 중이니까 4군단 받자. 거기까지 못 가. 6-1, 6-2 막 이렇게 끝나거든요 메타가. 다 그냥 리롤덱 하니까 버티지를 못하거든요 그 갈 때까지를. 좋아요. 피읍템이 좀 아쉽기는 하다 리븐에. 그쵸, 피읍템이 있으면은 좀 더 세질 것 같은데. 이겨줘 이겨줘. 나 이거 이겨줘 이겨줘. 아이씨, 아이, 랩업도 쳤는데. 분단 별로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뜨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돌거북 전에 리븐이 페어가 잡혔는데 아직 안 떴네요 이성이. 입니다. 장갑 먹으면은 야소도 볼 수 있거든요. 복원 만들고 복원 룬 안에 고연포, 찬란한 고연포 먹으면 야소 덱도 볼 수 있어. 일단은 두 가지 각을 보자. 너네 둘이 한번 경쟁을 해봐. 그냥 7렙 가서 리롤 칠게요. 7렙에서 그렇지, 이깁니다. 아, 이거 그걸로 하자 그러면은. 찬란한 템 안 집고 랜덤 아이템으로 2등 안에 들기 이거 하자. 아, 덱캠 나왔어. 아, 덱캡이 왜 나와? 덱캡을 누굴 주냐고 이거를. 야소 줄까? 야소의 복원 말고 루난을 줄까? 야소의 덱캡 복원에 루난 주면 되잖아 그쵸? 아, 근데 고연포 있어야 되는데 야소 갈라면. 아, 일단은 해봐봐. 일단은 너가 해봐봐. 아, 이거 나 그냥 이거 나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나 이거 8렙 가서 리롤 칠래. 어? 그래요? 네, 원래 약간 레리랑 철갑 넣고 기병대 받고 그러는데 원래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어둠의 인도자랑 기병대 섞어서 야소 뒤에 놓고 고연포 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쓰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뭐 오케이, 이깁니다. 근데 곡궁 먹어야 돼 곡궁. 어? 1코짜리 곡궁? 오히려 좋아. 고연포 만들 수 있겠다. 야, 어? 아, 야, 쌍대캡, 쌍대캡에 루난 줘볼까 한번?
이거 어차피 이거 아펠리오스 어둠의 인도자 할 거잖아요. 아펠리오스랑 아크샨을 쓰고 이거 나 이거 한다. 나 정해버렸어. 나 이미 마음을 정했어. 나는 나 이거 할랜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쌍대캡 야수 갈랜다.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 고연포 하나만 보자. 아니 쌍대캡 아크샨을 왜 가. 이거 방어력 감소 지속시간만 늘어나는 건데 쌍대캡 아크샨을 왜 가요. 이거 영상각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걸로 어둠의 인도자 다시 찾으면 돼. 이제 블라디는 일단 있고 세주안이랑 기타 등 어? 6어둠의 인도자의 정찰대 기병대 이렇게 있다는 조합이 끝났고 어디 갔어? 오케이 아크샨이 뒤에서 이제 해주고 오케이 그렇지. 잠깐만요. 아니 야 오케이 야소 붙었다. 오케이 재난지원금 여기서 야소 삼성작 봅니다. 저는 후연포 하나만 후연포. 야 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템 안 나오냐? 야 제발 제발 코쿵 제발. 아 아 이거 야소 후연포 있어야 되는데 5-2까지만 볼까? 한 턴만 더 볼까? 일단 무대는 갈 거야. 라위 무대는 갈 거고 한 턴만 더 볼까? 초밥까지만? 초밥까지는 너무 멀지 않나? 5-4까지는 너무 먼 거 같은데 지금 3턴 해봐야 되는데. 야소 그래 야소 보여줘. 그래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이씨 모션 개기네. 기병대 야소 갈까? 야 이거 기병대 야소 가자. 이거 야소 삼성작 볼게요. 어 아크샨 붙었어.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이거 그 약간 리신이랑 블라디미르를 내리고 4어둠의 인도자에다가 약간 군단에다가 아 왜 이렇게 약하지? 잠깐만 왜 이렇게 약해? 왜 이렇게 약해요? 나 이성 많이 붙였는데 지금? 얘네를 뺀다고 치면은 기병대에다가 군단 일단은 이렇게 하고 어 이거 잭슨은 빨리 끊겠다 그래도 그쵸? 잭슨은 빨리 끊겠네 이번에는. 야소 오케이 잭슨 빨리 끊어. 오케이 잭슨 빨리 끊어주고 아니 야소가 약한 게 아니라니까 딜이? 근데 이게 고연포가 있었어야 돼. 에? 주문력이 얘가 280%인데 데캡이 찬란한 데캡을 포함한 데캡 두 개인데 이게 그쵸? 근데 상대는 2구원을 준 상대이기 때문에 솔라리즈 앞에 이거 솔라리 주자. 두 분 군단이 아 나 이거 그냥 6어둠의 인도자 할래. 아 이거 할까 그냥? 6어둠의 인도자 깰까? 6어둠은 투머치인 것 같긴 해 그쵸? 블라디랑 리신 뺄까? 오케이 아크샨 그래 야, 아크샨 무조건 있어야 돼. 이게 야수부가 지금 고연포를 안 줘서 딜로스가 심해서 이거 아크샨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야, 아크샨 그렇지 여기 죽었죠? 아 잠깐 니달리 괜찮아. 니달리가 이제 물리딜을 회피를 하는데 야소는 마법딜이기 때문에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시고요. 고학 아펠리오스 가자. 아 리신 안 써. 야소 6마리 아펠리오스 붙었어. 오케이 야소 2마리만 더 1마리만 더 아이씨 야 여기 만났어. 야 안돼. 야 여기는 좀 여기 삼성 너무 많은데 한 번만 잡 그렇지 아펠리오스 거학 그렇지 아펠리오스의 거학을 줘가지고 다 잡아줬어요 아펠리오스가. 아 거학 신의 한 수였다. 야 이거 야수만 띄워. 아
아 야수 삼성. 그래서 나 못 띄워야 돼 이제. 아 드레이븐만 띄우면 되네. 드레이븐 오케이 끝났어. 야수 삼성 갑니다. 삼성 기병대 쌍대캠 야수. 아이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잠깐만요. 어우 네. 네. 오 105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우 들어가시고요. 와우 와우 1820 마법피해. 누가 봐도 야소 덱이다. 아 죽었네. 미션 성공. 찬란한템 안 짓고 랜덤 아이템으로 2등안에 들기 성공했네요. 아 감사합니다. 찬란한템 랜덤으로 먹었죠. 이거 쌍덱 이거 찬란한 덱캡 랜덤으로 먹은 찬란한 덱캡을 제가 살려봤습니다. 에? 돈 쓸 게 없죠 더 이상? 그냥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대로 그냥 싸우면 될 것 같다. 얼심 아니 그 다이애나가 한번 이거 뒤로 끌어주고 한번 아쿠션 반깍 들어가주고. 그렇지 뭐라라? 그래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이깁니다.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찬란한 데캡 쌍대캡 기병대 야수 한번 해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